현장 점검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화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먼저 열차로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냐고 물은 뒤 함께 전용 열차에 탑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한 위원장은 갈등이 봉합된 거냔 기자들의 질문에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있단 말로 가름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상경하는 열차에서 주로 나눈 대화는 민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건설적인 말을 했다며 자신은 잘 들었다고만 짧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사실상 이틀 만에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